이제 어제 새 소리가 된 소리가 야무치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이가 이제 약에 딱 쓸 때가 돼서 모이 뿌리를 제가 지금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입에 있던 그 에너지들이 지금 뿌리를 지금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그 전부터 이제 지금 뿌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시간을 지금 시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기 약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이 되는 쪽이 어떤 게 이제 약이 되는가를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종균들이.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은 이거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데서 거의 뭐 지금 뭐 약 안 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칡덩프라고 막 엉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요 밑에 이런 균들이 이렇게 번식되어 있는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약을 쓰려면 이 몸에 필요한 약을 쓰려면 어디서 대충 사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약이 되는 것에서 채취를 해서 직접 짜서 먹는 게 좋죠. 가장 좋죠. 그래서 오늘 내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한소쿠리가 지금 채취가 됐어요. 군데군데 지금 제가 다 파서 엎었는데 이제 네, 저는 게으른 농부랍니다. 그냥 풀하고 다 공생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놈만 저는 먹는답니다. 게으른 농부. 아. 그래서 여기 칡뿌리도 있으며 칡뿌리도 같이 지금 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흙이 좋아갖고 근데 약이 사실 여기 은행이 여기 없어요. 은행이. 그런데 요 까치 산까치 놈이 저 줄로 나름이 줄 서가지고 물고 가다가 여기 딱 떨궈 놨더라. 이게 지금 한두 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욕심으로 지금 물고는 갔는데, 뭐, 입에 주둥이에 힘이 쪽 빠지니까 톡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고, 여기가 은행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지나가는 길이죠, 길. 여러분들이, 요런 짓을 한답니다. 그래도, 아, 어제, 소나무 깔고, 삼베 덮고 잤는데, 소나무에 삼베 깔고 이렇게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개운해서 이렇게 이제 특히 요 시간 축시죠. 축시 7시에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시간에 일을 하면. 그리고 해가 막 떠오를 때잖아요. 그럼 겨울의 햇살은 이거 보약이거든요. 여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요즘 얼굴 뭐 피부 탄다고 햇살 다 피하는데 맞아야 돼요. 햇살을 쪼여야 돼. 쪼여야 건강해진다고요. 무조건 피하면 안 되고 겨울 햇살은 조금 좀 쏘이세요. 이렇게 한소굴이 만들어. 한소굴인데 아, 이걸 가지고 세 명이 약으로 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사실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 냄비에다가요. 집에서 그때그때 끓여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거, 보통 보면 조그만한 그 팩에다가 담잖아요. 그 약들이 다. 그러면은, 성질이 좀, 맛이 달라요.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나? 그냥 바로 먹으면 좋긴 한데, 요즘 현대인들이 뭐, 직접 달고 가지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얘들이 이제, 이제 어제 너무 된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팍! 죽었잖아. 팍! 죽었을 때 이제, 딱! 약으로 쓰는 거죠. 그 약도 사람이 몸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특히 자식들 키우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얼굴을 거울 앞에서 본 자기 얼굴을 보니까 주름도 늘어가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 네? 이제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이거를 제가 이 밭에 칡을 그냥 내뒀거든요. 왜냐하면 칡순이 갈룡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약으로 쓰여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약으로 쓰이는데 그거를 제가 요번에 좀 따가지고 차를 해서 이제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시켰는데 아휴. 그러다가 제가 그냥 칡을 제거하지 않고 내뒀더니 이제 모이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이런 애들도 약이 된단 말이에요. 경쟁해갖고 이긴 놈들. 예, 그런 게 약이 되니까 저는 좀 잔인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이제 가는 길은 공부는요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돼 있어요. 발견을 못할 뿐이죠. 다 돼 있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 자기 마음자리는 이미 받고 건강해야 이제 마지막 해양 중생 해양이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이루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 있잖아요.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 그 속에 있는데 어찌됐든 건강해야죠. 어찌됐든. 이제 약재를 거의 다 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인데도 이게 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쑥이. 이런 것이 이런 걸 먹으면 약이 돼요. 쑥도 이제 요번에는 쑥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 생각이에요. 쑥뿌리. 쑥뿌리는 쑥이 아직 이파리가 저렇게 성한 거 보면은 아직은 더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아직. 둬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 그래 바쁜지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늘 한번. 하늘 한번 보세요.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